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죠, 법무부. 근데 여기에 그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갑자기 대북송금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들은 공소사실이나 증거기록에서 모두 다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반드시 새로 조사를 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실이 놓쳐져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뇌물, 대북송금 이 세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9년 6개월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뇌물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혐의를 조금이라도 벗어야 되는 게 뇌물사건인데 지금 대북송금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더군다나 이제는 재수사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재명 때문이죠. 자, 어제 바로 이화영이 얘기하는 이 검찰의 조작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하고 민주당 의원들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원래 법사위원장 이런 데 끼어들면 안 되는 건데 뭐 자기가 민주당 소속이라고 이제 계속 끼어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검찰청 출입 내역이나 이화영 증인이 얘기한 카드 내역 등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이 구치소에서 검찰로 나가서 조사받았던 기록을 전부 다 내놔라 이거거든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엔 사실 이거 뭐 내놔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검찰의 입장은 자 이런 요구들을 하나하나씩 이게 의도가 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나씩 받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아니 하나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그리고 선례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도소에 오시지 않았는가. 죄송하지만 이제 이화영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해야지 지금 국정감사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의문이다. 이건 뭐 이제 약간 법률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충 취지가 이런 겁니다.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누락하고 있다. 특별검사 등을 통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니까 박성재 장관이 조작이 어디에 있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이고 조작이 어디 있냐? 누가 뭘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신빙성을 다툴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무부와 민주당 또는 이화영 부지사 간의 공방. 이걸 규명을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화영은 원래 뇌물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나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된 게 언제냐면 작년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1심 선고를 받은 거는 올해 6월 7일인가 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북송금 기소가 된 이후에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요 기간만 그전에는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그 재판을 했으니까 요 기간만 따지면 1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한 겁니다. 이때 검찰하고 변호인 이화영 변호인하고 치열한 다툼을 했던 거 뭐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방북비용 대북송금에 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 그러면서 끄덕거렸고 보고한 게 두 번이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자백을 했다가 이제 민주당의 회유로 저는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걸로 이제 다시 뒤집기를 시도해서 이제는 검찰의 조작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하게 다툰 거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말 검찰이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을,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한 뇌물 사건을 조작했다고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 그 조작한 근거, 현황, 사례 이거를 정확하게 이화영 변호인이 또는 이화영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이러한 일로 검찰이 요 부분을 조작했습니다. 요 부분의 진실은 이것인데 이렇게 검찰이 조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가 그걸 듣고 규명을 하겠죠. 검찰이 정말 조작했을까? 그게 저거랑 안 맞는데? 뭐 이화영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과 검찰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뭐 뒷부분에 가면 잘 안 맞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판사가 적어도 그걸 판단할 능력은 그건 판사의 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과정은 바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 측이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위증과 위증교사죠. 이재명 재판에 그런 거 많고 그 다음에 김용 재판에도 이재명의 뭐 분신이라는 김용 재판에서도 그 위증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연관된 재판에서는 전부 다 위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는 검찰의 조작 가능성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의 조작 가능성 두 가지를 다 놓고 판단을 합니다. 검찰의 조작 가능성에는 눈 감고 판사가 피고인 측의 조작 가능성에만 뭐 불을 켜고 들여다본다? 물론 뭐 그런 판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판사라고 한다면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누군가 위증을 하든가 법정에서 뭐 아니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이 됐다든가 뭐 그 조작됐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작한 거는 이화영이나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나 이화영 피고인 저 변호인 측에서 뭔가 위증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검찰이 지적을 하게 그 공방 과정이 재판입니다. 그 재판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1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판사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합의부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그래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나왔고 그 9년 6개월이 물론 대북송금에 관해서만 선고를 한 건 아닙니다. 뇌물 선고가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심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1심 결론이 제대로 된 거냐? 거기에서 뭐 누군가 조작하거나 뭐 위증하거나 한 거는 없느냐? 또 판사는 제대로 판단했느냐? 하는 걸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 2심입니다. 그렇죠? 2심도 지금 거의 끝난 겁니다.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이화영 재판의 2심 결심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검찰이 구형을 하겠죠? 아마 검찰은 원래 그 1심 재판 때 징역 15년을 구형해서 선고는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아마 10월 31일에도 또 징역 15년쯤 구형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2심 선고는 뭐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쯤에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남는 거는 확정 판결만 남았습니다. 자, 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 곧 어느 한쪽이 조작을 했느냐, 위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다. 근데 거기서 검증이 다 끝났는데 더군다나 이제 두 번째 검증까지 마무리되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화영이나 이화영 변호인은 검찰의 조작을 얘기하고 있다. 이미 1단계 판정 끝났고 2단계 판정은 지금 마무리 국면인데 그럼
왜 그럴까? 이화영은? 이화영 변호인은 또 왜 그럴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화영 변호인석의 이재명 변호인 뭐 이런 얘기를 그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에 대한 보석신문을 하는데 이화영 변호인이 계속해서 이재명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화영 변호인입니까? 이재명 변호인입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과 이화영은 정말 어찌 보면 변호인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지는 이화영의 변호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을 변호하고 있는 거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어제 재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뭐냐면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 공판 준비 기일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바꿔달라. 뭐 그 먹히지 않았죠? 기각됐죠?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과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은 쟁점이 다릅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은 이화영이 쌍방울 그룹에다가 자 이재명 방북비용이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재명 재판은요 이런 사실들을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나 부지사한테 그런 거 보고 뭐 받았어요. 그게 다른 걸로 다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는 무죄입니다. 이화영은 9년 6개월을 받았더라도 이재명은 전혀 몰랐다. 본인 주장대로. 본인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 그러면 이재명 대북송금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재명이 알았다는 거를 온갖 수사, 증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재판에서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이죠.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 쪽은 이렇게 이화영 재판 자체를 시간을 끌려고 할까? 그거는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이재명 피고인이 방어하기 버겁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을 끌어서 2027년 3월 대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1심 재판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재수사까지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재수사에도 결론은 똑같을 거거든요. 뭐 특검이 재수사한들 뭐 이 결론이 달라지겠습니까? 워낙 증거가 많고 뭐 이 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거의 동영상을 재생하듯이 지금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방용철 부회장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국정원에다 당시 설명한 부분 이거 다 보고서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 거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 곧바로 실국에 지시한 공문 다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라. 평상시에 수시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진척 상황까지 보고해라.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 안 받았나요? 그 뭐 다른 실국장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텐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평화협력국장이라는 사람도 지금 위증 논란에 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결국 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 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결론이 안 나도록 하려는 거를 지금 이화영과 이화영 변호인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수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역시 시간 끌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